찬미예수님, 오늘은 9월 1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자존감이 떨어지면 계속 눈치 보게 되고 힘들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라고 하십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눈치를 보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은 점점 더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열등감은 더 심해집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8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첫째, 자기 자신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며 어머 지지리도 못났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 이뻐. 어제보다 오늘 더 멋있는데? 아, 이뻐. 라고 말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스톱 하고 소리칩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채웁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자리하도록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다섯째,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시다. 여섯째, 하루에 꼭 한 가지라도 나를 칭찬합시다. 오늘 수고했어.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어.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내 안에서 흐르는 모든 감정을 거울을 보듯이 기록해 봅니다. 여덟째,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다 보면 당당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고 실수하면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도하는 사람이 주저앉아 한심스런 이야기나 하고 불평 늘어놓는 사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시도했는데 잘 안 되었으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여왕이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아기오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백조화를 물고 가다가 오리집에 떨어뜨리고 가서 오리들 틈에서 백조가 자랐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지요. 오리들이 볼 때 백조는 지질이 못나고 결국 내침을 받게 됩니다. 백조인 미운 아기 오리는 어느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다가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함께 살던 오리들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과 멋진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자신을 찾고 행복해집니다. 남 눈치 보고 거기에 맞춰 살려 하면 나는 점점 없어지고 축 처져서 살든지 영혼 없이 비위 맞춰가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요란한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조용히 스며드는 바람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너무 멋진 나, 나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